자, 준호, 계속해서 3번부터 풀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3번. This smartphone is not mine, it is her. It is his.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이 스마트폰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것이다. 오케이,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얘를 두 개로 뽀개면 뭐가 되는지. 얘를 둘로 뽀개면 뭐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차리. Charlie. 차리 is in New York. He isn't in Seoul.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뜻은? 찰리는 뉴욕에 있다. 뉴욕에 있다. 그는 서울에 없다.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핸드 같은 경우에 핸드가 약간 이 친구 핸드야 1번이야 2번이야 근데 왜 이를 자꾸 쓰나 뭐였어요? 오케이, 조금 있다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하셔보겠습니다 5번 My teddy bear is on the stand. Its name is Paul. 오케이, it는 스펠링 it 점 찍고 I T. s야 점 없이 점 s야 없이 S. 오케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얘는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마인을 둘로 뽀개면 My smartphone. 그래서 디스부터 읽어보세요. This is smartphone. It is. 디스 이즈가 어디 있습니까? This smartphone is not my smartphone. 오케이, 히스 둘로 뽀개면 His smartphone. 그렇죠. 히스에서 조심해야 될게 히스는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의 형태가 똑같다는 거. 여기에 s를 또 붙이기가 이상하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In New Yor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Charlie? You're Charlie. He is in New York. He isn't in Seoul. 오케이, 그 다음에 it는 My teddy bear. 맞아요? My teddy bear name is Paul. 네. 이거 무슨 격이야? 소유격. 이면 당연히 My teddy bear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격이라며 소유격. 나의 테디 베어 이름이야. 나의 테디 베어의 이름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칼질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 칼질하는 거예요. 칼질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본다. 일단 누가 다랑 누가 잡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질문 질문을 하면서 그 여섯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단어를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자르는 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녀는 노래공원에 있니? 그녀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입니까? 어디에가 보이죠? 어디에? 놀이공원에.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놀이공원에 있는지 궁금하면? Is she in the amusement park? Is she in the amusement park?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amusement park에 있다면 Yes, she is in the in the amusement in park. the Yes, she is 하면 되겠고 Yes, 없으면 she No, she isn't 됐습니까? In the amusement park. Okay. In the amusement park. 그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The amusement par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안만 길어봤자? it? Okay. Is she in it? 했네요. Is she in it? 그녀는 그 안에 있냐? 놀이공원 안에 있냐? 오케이. Okay. 계속해서 칼질하겠습니다. 언제? 이번 문장 칼질 안할 거예요? 언제? 저 17월 8일 언제? 오늘은 뭐다? 7월 7월 8일 8월이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July
8th today. That is July 8th day. 8th. Okay.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합니다. 계속해서 의자 아래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대요.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대요. 네. 어디에? 의자 아래. 누가다? 고양이 두 마리가 고양이 있다. 두 마리가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are two cats under the desk. Okay, there are two cats on the desk입니까 이게? Two cats under 아 chair. Okay, 그래서 좀 이따가 얘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잇에 대한 얘기. 잇은 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잇을 알고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뭐하고 뭐? 그것. 그것이라고 하는 녀석과 뜻이 없는 아무 뜻이 없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1번이다 2번이다 2번 그래서 this나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것이란 뜻일 때는 흔히 that이나 this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I like it, I like that, I like this 나 그거 좋아해 그래서 이럴 때 중학교 선생님 이 뜻일 때 중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인칭대명사 이 과 전체의 제목이 뭐였어? 인칭대명사와 비동사였어 그런데 아무 뜻이 없을 때 아무 시도 때도 없이 이시 아무 뜻이 없어집니까? 뭐를 얘기하거나 날씨 날씨를 얘기하거나 날짜 날짜 시간 몇 시다 몇 시인지 물어보는 표현이 뭐였더라?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할 때 그것도 그것은 몇 시라고 안 하죠. 그냥 몇 시냐고 하죠. 날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날씨 또 썼네.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계절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아무 뜻 없는 it이 있고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없고 뜻은 없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라 아이들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는 거 학교에서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 네. 무슨 요일이 오늘 무슨 요일이니라고 물어보는 건 뭐죠? What day today? What day today 하면 돼요. 와. What day today 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 도대체 뭔지 나는 궁금해 죽겠네. 하다 쉬고.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Today. 지금 몇 시인지 물어보는 건 뭐예요? What time is it? Is it now? Is it? Is it? 아무 뜻 없는 it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 했네. 그러면 몇 날짜 궁금하면 뭐라고 그랬더라 선생님이? What date? What date? 아, what is date? It? Is it today? Today. 니까 네. 오케이 what 오늘 며칠이니? What date is it today? today? 했더니 it is July 8th today. today. 그러니까 it's July 8th today. 자 그다음에 there, no, it처럼 이렇죠? 네. there의 두 가지 뜻 거기로 거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거기에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쓸 때도 있고 또 아무 뜻 무조건 아무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랑 같이 사용됐을 때 비동 그래서 비동 왜 그러냐 비동사의 뜻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뭐 이다와 있다 중에서 있다를 그렇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이지는 못 쓰죠 저 투기 투 캐츠이기 때문에 투 캐츠 고양이 두 마리가 그렇죠 네 누가다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한번 길어봤자 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 자리에 is 써놓고 만약 틀렸냐. They is는 말이 안 되죠. They are죠. 그래서 둘 이상 셀 수 있는 게 복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표현할 때 이걸 존재 표현이라고 하면 존재 표현가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놀아보자. 의자 안에 고양이 두 마리가 없으면
없으면요? 우리 잘해.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 고양이 두 마리 없어. There aren't two cats under the chair. 한번 내보고. 그 다음에 의자 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지 궁금하면. Where to? 고양이 두 마리가 의자 밑에 있니? Where? 아, 어딨냐고 물어보랍니까, 내가? 그 뭐뭐 의자 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니? What? What? 이란 말이 필요한 모양이군요. 지금은 의자 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던데 이걸 그냥 묻는 느낌으로 바꿔달래요. 이것만 없어. 이거 아. 하나도 안, 하나 궁금한 거 없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 거니? 난 물어본 적 없어. 그냥 얘를 그냥 있다를 있니로 There are two cats under the chair. 바꿔. There are two cats under. 그 얘를 똑같이 얘기하면 돼. There are 아, two. there are two cats under the chair. Are there? 하면 묻는 느낌 들겠어? 안 들겠어? 들어요. Is there? Are there? 하면 묻는 느낌 들겠어? 안 들겠어?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고양이가 의자 밑에 두 마리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Are there two cats under the There? chair? 자꾸 데스크. 자, the chair는 한 방귀 뀌어봤자? It. 이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이죠? 근데 언더더 체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어디 어디로 바뀌었죠? 그래서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저그그그접접 접속사 맞죠, 자민? 접속사 예 맞죠? 그렇죠. 언더더 체어 할때 언더는 접속사죠. 그렇죠. 둘다 딱밤 한 대씩 말을 준비하시고요. 내가 접속사 생각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 혹시 이런 거못 봤냐? 접속사 설명할 때? 어? I like it.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붙였어. Because I like it.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접속사에 대해서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네가 설명해봐. 접속사는 뭔데? 접속사는 그저 무엇이랑 더 있었는데 그거의 뜻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죠. 내가 이 그림 왜 그리는데? 무관다. 접속사에 대해서 그럼 얘기해주세요.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래? 접속사 뒤에 지금 뭐가 온다고 그려놨어? 누가다가 온대? 응? 읽고 뜻. She calls that He knows. she KNOWS. He knows. She knows that I'm tired. I'm tired. 이건 무슨 뜻인데? 그건 알고 있다며. 그거 나는 알고 있는. 피곤하다. 내가 피곤하다를 알아? 아니, 응. 피곤한 것을. 내가 피곤하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고, 그 남자는 내가 피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Because I like it. 뜻은 뭐야?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 무엇이야? 내가 좋아 그거 좋아하기 때문에 샀어. 아니, 어떤? 아 어떤?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럽니까? 왜? 어? 너 그거 왜 샀어? 내가 좀내 마음에 들어서. 접속사에 대해서 이제 네가 얘기해 줄 때야. 접속사가 뭔데?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누가다가 가 오는데 그래서 뭐 어쨌는데? 왔어. 다짜 떼버리고 네.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고요. 내가 그걸 좋아한다.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 내가 피곤하다라는 것을 그러면 이게 접속사면 이게 누가 다냐? 아니요. 접속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에 놓는 말. 앞제비 씨. 아, 예. 전치사. 접속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알때 되지 않냐? 접속사 누가 다 다짜 떼버리고 because I like it. 내가 그걸 좋아한 바였는데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샀다. 접속사 붙으면 독립만세 할수 있었던 자기 혼자 그냥 온전한 문장이었을 수 있었는데 그게 뭐로 바뀌어버린다. 문장의 일부분인 6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What does he know? 그 남자 뭘 알고 있는데? Why do you buy it? 왜 사는데? Because I like it. Because I like it, I buy it. 이런 문장 속에 두 문장. 접속사 들어오면 접속사가 들어가면 뭐를 두번 그릴 수 있다. 이거 두번 그릴 수 있네. 접속사는 이거라고요. 예. 전치사 앞제비시라고요. 얘는. 예. 에이,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이래서 듣고 싶으면 고양이 아 뭐야 의자 밑에 고양이 몇 마리 있는지 개수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웅진할 때도 했어. 감자 몇개 있나요? 사람들이 몇명 있나요? 근데 언어 학습이라는 건 자꾸 반복해서 입이 기억하는 건데 이게 입을 안 쓰니까 기억이 잘안 나. 내가 누누이 너한테 지적하는 상황이지. 네. 몇 권의 책이 모였더라? 얼마나 많은 책이 모였더라? 똑같은 6학년 몇 권의 책, 얼마나 많은 책이 모였어? 예. 얼마나 아는 왔습니까? 응? 이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의자 밑에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 고양이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고양이가 있니? 의자 밑에. 이러면 되겠네. How many cats? How many cats? Cats under the chair. 있다, there are. 있니?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하면 막뭐 붙이고 싶어. 응? 물음표. 그래서 의자 밑에 고양이 몇 마리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cats are there under the desk, chair? 오케이. 그러면 학생은 뭐죠, 영어로? 학생은 student. Okay. 그러면 니네 반에는 뭘까요? In your class, 그럼 니네 반에 학생이 몇 명인지 궁금해서 묻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학생 몇 명이요? 니네 반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니?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2야? 그럼 여기도 아니, cat 하지 뭐. 응? 니네 반에 학생 몇 student. 명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How many cats are there under the chair? How many students are there? How many students are there? How many cats are there? 해놓고 where에 대한 대답을 무슨 시 붙여가지고 전치사 전치사 앞제비씨 앞에 붙이는 말 이름씨 앞에 붙인다고 앞제비라고요. 전치사 앞전자에 노을 칠자. 자, 그다음 D 계속해서 다음 문장이 같은 뜻이대로 빈칸에 맞는 말이고요. 오케이. 읽고 뜻 하면 되겠네요. My cat is red and her cat is blue. 얘 뜻은? The red cat is mine. 얘 뜻은? 아. 나의 모자는 빨갛다. 그리고 그녀의 모자는 파랗다. 뜻이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아, the red cap is mine. 왜 이래? 색깔이 왜안 바뀌어? The red cap is mine. And the blue cap is her.
아, horse. 예, 이건 무슨 뜻이야? 빨간색 모자. 아, 그라는 말할 필요 없나 봐요. 그 빨간 모자는 딴 모자 말고 그 빨간 모자는 내 것이다. 내 것이고, 그리고 그 파란색 모자는 그녀의 것이다. 예, 이 문제 맞아서 틀렸어? 저요? 예? 시험지에서요? 예? 틀렸어요. 왜 틀렸던 것 같아? 마인드라고 적었어요. 마인드라고 적었다. 마음 정신이다. 아, 그 빨간 모자는 정신이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유격이 들어간 표현이 소유격 대명사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할수 있다. 왜냐면 나의 모자는 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니까. 예. 예, 계속해서 2번. This Skirt. skirt is pretty, but it is very expensive. This skirt is pretty, but it is very expensive. 예, 뜻은? 이 치마는 예쁘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싸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고 싶은데? It is skirt. It is가 있구나. 아, Yes, it is. this card is pretty, but it's그리고 price price. is very high. 헤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요. 헤이, 그래서 얘 뜻은 뭐예요? 이 치마는 이 치마는 예쁘다. 예뻐요. 그러나 그러나 이것의 가격은 매우 비싸다. 높다. 헤이, 그거 쓰이겠지. 얘는 뭐 대신 왔어요? This skirt. 이렇게 This skirt price is very high.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너한테 지적하고 알려줬던 거를 네가 지금 아직 그때 듣고 아 해놓고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어디서 설명했더라? 어느 문제 할때 했더라? 저기요. 내 테디베어 이름이야. 내 테디베어의 이름이야. 테디베어의 이름이요. 이 치마 가격이야. 이 치마의 가격이야. 이 치마의 가격이요. 이거 뭔데 이거? 그것의 무슨 격인데 이거? 소유격. 소유격이면 소유격으로 표시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넌 내라 했어 또. 그치? 내라 했다. 소유격 표현을 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구나. 어퍼스트로피 S 하면 된다는 거 모르는구나. 그럼 이제는 알았어? 어퍼스트로피 S, 점 찍고 S 하면 된다는 거. 뭐뭐의.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마이클의 하고 싶으면 마이클즈. 오늘이란 단어가 있다. 근데 오늘의 신문 하고 싶으면 Today's newspaper. 오늘 신문이야? 오늘의 신문이야? 오늘의 신문. 소유격 표현. 다시 줬다잉.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똑같은 거 내가 또 여기서 또 분명히 또 소유 표현에 대한 거나 이런 게또 나오겠지. 들었던 거는. 그치? 전치사가 뭐 앞제비시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 기억해뒀다가 다음번에는 답해주세요. 오케이. 네.